아, 저거 나왔어. 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대1 한번 해볼게요. 자, 랜랜전이고요. 전 저거 나왔네요. 랜덤했는데 저거 나왔어, 젠장한. 아, 저거 진짜 못하는데. 저 진짜 저거 개못해요, 여러분. 저거가 제일 어려워. 근데 맨날 저거 나와, 랜덤하면은 거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저거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종족을 맨날 골라서 하면은 프로토스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미없어. 그렇지 않아요?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는 입장에서도 프로토스만 하면은 약간 재미가 좀 반감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랜덤하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종족도 할 수 있고 질리지가 않잖아. 뭔가 한 종족만 계속 파면은 약간 질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씩 막 타종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 종족도 해야지. 스타라는 게임이 뭐 한 종족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 어! 바로 위에 있어. 하필 또 프로토스야. 아이 젠장한. 아이 젠장. 게이트네. 게이트 올라갔네요. 4게이트인가? 가리자. 오케이. 일단 좀 방어적으로 하면서 가야되겠네. 상황 보니까 게이트 유닛으로 가잖아요. 이러면은 예, 좀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큰 짓고 막 이런거 막 해야돼. 안 그래 한번 훅 가. 아 또 깐죽 데려온다. 아이 씨. 프로 깐죽 데려라고. 씨. 깐죽 대봐 한번. 될 수 있으면 대봐. 여기다 파일런 짓는거 아니겠죠? 잘 봐야돼요 이거. 게이트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크리콜론이 한 2개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초반에.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질럿 압박이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질럿 압박이 아마 계속 올 텐데. 2개 정도는 안전하게 지으세요. 펑크 눌러놓고요. 뭐, 오면은 여기 딱 보였을 때 눌러도 상관없는데, 미리 눌러놔도 상관없어요. 딱히 지금 자원 영향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짓는 것도 없고. 여기다 짓지 말고 이쪽에다 짓. 한 마리 딱 보인다 싶으면은 두 개 들어가면 됩니다. 호지 짓네. 이곳 쪽 한번 가보자. 4게이트 질럿 모아서 한번 오겠다 이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가스 하나 올리자. 성큰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질러도 지금 많이 묶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3개 정도는 지으세요. 많이 지어야 돼, 많이 지어야 돼. 봐봐요. 질러 많이 모으고 있죠? 모아서 한 번에 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질러 좀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 이놈아. 성큰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돼. 더 지어야 돼, 더. 성큰 더. 진짜로. 성큰 많이 지어야 돼. 바깥쪽에다 하나 짓고, 안쪽에다 짓고, 5개 더 넘게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포토를 짓고 있네. 움직인다. 눌러. 누르고, 하나 더 지어. 많이 지어야 된다니까, 진짜, 이거. 질러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예. 성큰 아끼지 마세요, 여기서. 성큰 아낀다고 좋은 게 없어. 상대방이 저렇게 올인성 공격으로 오는데. 성큰 많이 줘야 돼. 와봐, 한번. 오른쪽으로 들어오겠다? 들어와봐, 한번.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뭐야, 이거. 해처리 점사하게? 개소낸데 이거? 이거 토스가 완전 개소네요, 님들아. 토스 바보 같은데? 해처리 못 깨, 어떻게 깨게도 깰라고, 이거를. 자, 레어 올리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유리합니다, 이제 상황이. 네, 너무 유리해요. 그렇다, 풀토가 불리한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그만큼 빨무해서 풀토가 너무 좋기 때문에, 풀토가 아직 그렇다고 불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넥서스 올라가고 있죠. 질럿은 계속 뽑네. 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하려 그러나?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히드라덴을 하나 지어놓죠.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질러 뽑네. 그래? 방어는 해야지, 그래도. 드론 뽑고. 히드라 뽑아도 되는데, 저는 히드라 안 갈래요, 그냥. 이거 뮤탈 뜨면은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상대방이. 히드라 되는 저거는 그냥 페이크고, 진짜는 이제 뮤탈이지. 아, 포카스 정도는 파줘야 돼요, 이게. 뮤탈리스트를 원활하게 뽑으려면. 럭커 업그레이드도 하자. 야, 드론이 상당히 많죠, 이제? 잘 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죠, 또 오죠. 멍청한 러시 또 오죠. 못 뚫는다니까, 저거. 아래쪽으로, 이번엔 아래쪽으로 오겠다. 아래쪽을 다 틀어 막아줄게. 아래쪽을 다 틀어 막아놓으면 되지, 이러니. 아래쪽 길 다 막아놨어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보라고. 막아놓게. 할 줄 아는 게 헤드처리 까는 거 밖에 없지. 들어오지도 못하죠. 자, 다 막아놨습니다. 끝났어요. 계속 꼬라박기만 해주네요, 상대방이. 꼬라박이야, 꼬라박. 자, 이제는, 아, 네, 오버르드, 펴도 돼요. 어, 이제는 말이죠. 이제 뮤탈리스크를 딱 뽑으면 되는데, 한 부대 정도만 뜨면은 끝날 것 같은데. 아, 오버 잡혀가지고, 아. 한 부대 정도만 뜨면은 끝날 것 같아. 이쪽으로 가서 해처리 좀 짓자. 상대가 무슨 꼬라박기만 해. 선물 토스야, 선물 토스. 이 미탈리스 한번 뽑아가지고. 본진에 캐논이 얼마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노리는 거지, 이제. 미탈리스. 기다렸다가. 뮤탈리스카 한 부대 정도 되면은 가면 돼요, 이제. 지금 갈까? 아, 됐다. 지금 가자. 네, 갑니다. 아,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기다려. 가자, 가자. 캐논 많아봤자 두세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잘 가. 자, 뮤탈 떴죠? 난리 났어요. 이제 사업 돌아가고 있네. 넥서스 날립니다, 그냥. 날릴 수 있어요. 드라군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딱 치면은 잘 못하 드라군들. 이거 봐. 사업도 안 되는 드라군은 진짜 완전 약해 빠졌거든요. 이제 히드라 뽑고요. 히드라 물량으로 가면 되겠다, 이제. 넥서스 날라갔고요. 자, 끝났어요, 경기. 넥서스 날라가면은 끝난 거예요, 거의 웬만하면은. 상대방이 물량으로만 밀라고 하는데 이제 물량으로도 못 밀걸요? 내 물량이 더 나오겠다, 이제. 해처리 막 늘리자, 이제. 온다, 온다. 그들이 몰려온다. 옵저버 잡혔어. 멈춰왔네. 옵저버 관리해야지, 바보야. 그리고 관리도 안 하면 어떡하니. 해처리나 늘리자. 적은의 해처리가 생명이야. 아, 뭐야, 이거. 아,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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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아! 아! 못 잡았어, 씨. 아니, 지금 날씨가 거의 11월달 다 돼가잖아요. 아, 근데도 모기 한두 마리가 막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아, 여기만 이상한 건가?
아, 모기가 왜 보이지? 지금 이런 날씨에? 이해가 안 가. 아니, 모기 한두 마리야 자꾸 있어, 주변에. 짜증나게. 야, 얘, 근데, 그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알거지 아니야? 왜 안 나가는 거야? 견제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견제 안 올 것 같은데. 보니까. 견제된 내비 한번 해보자, 그냥. 해철이 너무 많은가, 나 지금? 그냥 물량 뽑아서 밀어버릴까요? 상대방 어차피 없는데. 상대방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안 지어놨나? 나 왜 이렇게 챔버를 안 지어놓지? 자, 요거 히드라 사업 되면 한번 가볼게요, 그냥. 이제 그냥 밀어도 될 것 같아. 지금도 밀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돈이 없어. 내 드론 얼마 안 쟀나? 드론 좀 쎈 것 같았는데 별로 없네. 가자. 아, 가, 그냥. 다 꼬라박어. 막아봐, 한 번. 돈이 없어서 못 막을 것 같아. 원래 빨문을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꼽아가지고. 그 맛으로 하는 거야, 빨문을. 아, 오버로드가 없다. 오버로드는 꼬라박을 필요 없었는데. 커세요? 야, 드론도 공격 왔다. 다 덤벼. 해처리는 안 짓습니다. 해처리 왜 지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해처리 짓는 거는. 안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막 지었을 텐데. 매너 없어 보이잖아, 해처리 지으면은. 상대방이 도발한 것도 아닌데. 다크 있네. 오버로드. 오버로드 가고 있습니다.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탈리스카 역시 신의 한 수였어.